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2024년도 정부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진행된 업무 보고와는 달리 올해 업무 보고는 주제별로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취임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여파로 경찰은 한 비대위원장의 신변 보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배드파더스가 인터넷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명예훼손인지 대법원이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